안녕하세요. 2017년 12월 12일 해피뉴스입니다. 한국 남자 20세 이하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U20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2연승을 거뒀습니다. 영국 덤프리에서 열린 대회에서 1차전에선 에스토니아를 상대로 5대4의 짜릿한 승리를 거뒀고 네덜란드와 2차전에서도 이현석 선수의 결승골로 5대4로 이기며 2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상대로는 숙적 일본을 상대로 대회 3차전을 치른다고 하는데요. 3연승의 재물이 꼭 일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6 리우 올림픽에서 할 수 있다라는 말과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건 주인공이죠. 펜싱 박상현 선수가 2017 에페 국제 그랑프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상현 선수는 카타르 도하에서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만난 정진선 선수를 3대2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리우 올림픽 이후 박상현 선수는 슬럼프에 빠져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박상현 선수는 리우에서 다짐했던 할 수 있다를 다시 한번 실천하며 세계 정상에 우뚝 올라섰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배우 수지 씨가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1,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수지 씨의 후원으로 소미불 210채와 라면 210박스, 그리고 쌀 등이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전달됐다고 하는데요. 수지 씨는 전부터 어려운 이웃들과 학생들, 그리고 환자 치료비를 위해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지속적인 선행을 이어왔습니다. 뼛속까지 스미는 추위를 녹여주는 수지 씨의 그 아름다운 마음, 변치 않길 바랍니다. 내일은 해피뉴스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